4월 10일이 되면은 국회의원 뽑아야 되잖아요. 그럼 어떤 국회의원들이 좀 와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.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 사람들이고 네. 일단 민심이나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. 대통령을 비롯해서 귤값이 얼마고 대파 가격이 얼마인지 한 번이라도 아시면서 시장에 가시는지 전 뉴스 보는 게 너무 싫어요. 국민이 우선이잖아요. 국민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치인 분들. 정치인들이 좀 이것만은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. 혹시 그런 거 있어요? 이것만? 너무 이것만. 많아서. 청년 세대인 저희들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요즘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들 많이 싸우는 것 같아서 극단적으로 나는 것 같아서 무섭더라고요. 극단적으로 정치하시는 그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. 좀 인정을 해가면서 정치를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요즘 선거를 앞두고서 기존 정치 세력과는 다른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네. 하면서 새로운 정당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. 예. 최소한 21대 국회 동안만이라도 그 자리에 있어 주셨으면 합니다. 공천을 못 받는다거나 뭐 이해관계가 많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을 버리고 이합집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극히 좀 회의적인 생각들도 많이 듣긴 해요.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.